진짜 여러분들 그 문재인 대통령 오늘 신년 기자회견 못 보신 분들도 있고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있는데 오늘 하이라이트는 딴거 없습니다. 사면은 없다. 사면은 없다가 오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대통령은 때가 아니다.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어요. 저는 오늘 대통령이 굉장히 멋진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고, 그런 사면권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국가고, 사법부가 엄중히 벌을 내린 것을 대통령이라고 해갖고 함부로 그걸 사면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쵸?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아까도 제가 낮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죠? 이말 뜻은 뭐냐면요. 진짜,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감사원의 감사는 정치적 감사가 아니다. 여러분들 들을 때, 좀, 너무 양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하나. 감사원의 감사는 정치적 감사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이 바랬던 건 그거예요. 기자들의 질문 의도는 윤석열 총장,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이 임명하셨는데,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하고, 대통령의 측근들을 무자비하게 수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 입에서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쵸? 얘네들은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윤석열과 최재형의 공격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방송 제목이 대통령의 무서울 정도의 냉철함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감사원의 감사는 정치적 감사가 아니다. 요두 개는 앞으로 윤석열과 최재형의 앞으로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앞으로 그두 명이 나가야 될 길을 꼭 집어준 거예요, 대통령이. 응? 그게 무슨 말이냐?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 생각 일랑 하지 말아라.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감사를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공개적인 업무 지시예요. 업무 지시를 이렇게 우아하게 해준 거예요. 응? 응? 앞으로 내가 윤석열 총장은 행정부의 일개 공무원이다. 너 행정부 소속이야. 검찰은 독립기구가 아니야. 검찰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기구고, 검찰은 행정부야. 그래서 너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야 라고 꼭 집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행정부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할 생각하지 마. 어? 감사원장 최재형에게는 너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는 감사를 하면 안 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딱 짚어주신 거예요. 응? 내가 지금 오늘 또다시 정리를 해줬는데, 니들 앞에서 여기서 벗어날 경우에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게 대통령의 생각인 거예요. 응? 아주 민감한 주제일 수 있었어요. 그쵸? 기레기들은 신났다고 하면서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 이렇게 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의도를, 대통령의 의도였냐라고 하면서 추윤 갈등을 대통령의 의중이 포함됐냐라고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그쵸? 단한 번도 대통령은 역시 법률가고 냉철하다고 저는 생각한 게 빠져들지가 않아요. 응? 아주 우아하게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이 안에는 수많은 뜻이 있는 거예요. 너 공무원이야. 너 그리고 행정부 소속이야. 저는 이말 자체로 그냥 윤석열, 최재형 뜨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뜨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레기들은 어쩌면 대통령에게 이런 대답을 원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런 대답을 원했을 거라고. 그렇죠? 기레기들의 질문 의도는 윤석열 총장은 내가 생각했던 검찰의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참으로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죠. 근데 대통령은 우아하게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돌려서 앞으로 윤석열과 최재형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를 해주고, 정말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윤석열과 최재형 감사원장은 무서웠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런 대답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느꼈을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냐면요. 그때 한창 이재명 지사가 막 추격을 하는 그 상황이었어요. 이재명 지사가 18.5%까지 2017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그 당시에 후보가 한 26, 7% 정도 나오고, 이재명 지사가 한 18%까지 따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딱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재명 지사님의 그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할 때 어떤 비판을 했냐면요. 답답하다, 고구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이다, 이재명이 돼야지 나라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딱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재명도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큰 자산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방송을 할때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문재인이라는 큰 우산이 있기 때문에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뭐 김경수 이런 대권 후보들이 비바람 맞지 않고 쑥쑥쑥쑥 자라나고 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문재인이라는 큰 우산이 천둥, 번개, 온갖 비바람을 맞아줬기 때문에 박원순, 그 당시에 안희정, 이재명 여러 대권 후보들이 비바람 맞지 않고 크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인 적이 있어요. 문재인이 반드시 정권을 잡아야만 오히려 그 다음에 이재명이든 그 어떤 분들이 들어와도 대통령 할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지사 행정가이고 탁월한 저기 추진력이 있죠. 그렇죠? 행정가이자 탁월한 추진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 방송에는 이재명 지지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요예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를 좋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 방송을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가장 느끼는 게 뭐예요? 적폐들의 힘이 생각보다 너무 세죠? 그런 생각 못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폐들의 힘이 너무너무 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의외로 너무너무 세다. 그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2017년에 대권을 잡았다 그러면 저는 탄핵 또는 중간에서 죽음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재명 지사님이 2017년에 대권을 잡았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탄핵을 당했든지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재명 지사는 추진력은 좋지만 빈틈이 있어요. 제가 보면.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재명 지사는 저돌적인 추진력은 있지만 빈틈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그 빈틈을 통해서 조중동과 합세해서 얼마든지 이재명을 죽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답답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이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호가 아직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 기울어져 있는 걸 어느 정도 수평만 만들어 놓고 다음 민주당 정권에게 맡겼을 때 이재명 지사 같은 추진력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더 직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세요? 문재인이 있기 때문에 차기에 이재명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도 문재인 대통령 5년 안에 많은 걸 해낼 수 있을 거고 많은 것들을 눈에 띄게 확확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중동도 날려버리고 재벌도 그냥 해체시켜버리고 검찰도 그냥 해체 수준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겪어보니까 정말 무서워요. 그쵸? 겪어보니까 그냥 75년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지배한 세력이 아니구나. 겪어보니까 조중동이 힘이 어마어마하고 검찰이라는 조직이 어마어마하고 대한민국 재벌, 생각해보세요. 언론, 돈, 그리고 대한민국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 이 세 개를 갖고 있는 집단이 뭐가 무섭겠어요? 쟤네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냥 정권만 그래 정치 5년짜리 잠깐 너희들 줬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쵸? 지금 여러분들 소름 끼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옆에서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자기가 당한다는 걸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개혁을 해도 차근차근 조금씩 상대의 숨통을 조여가는 개혁을 해야 되지 혁명에 가까운 여러분들은 뭐 레볼루션 그래갖고 혁명에 가까운 개혁을 하면요 반드시 죽음을 당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외줄타기를 하면서 지금 오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고구마다 답답하다라고 얘기하고 저는 검찰개혁? 민주당이 지금 2차 검찰개혁까지 여러분들 완벽하게 앞으로 6개의 검찰의 수사권도 가져오라는 법안을 민주적 통제장치인 제도와 법과 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오늘날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통화를 했더니 도대체 파란 장미가 뭔데 이렇게 문자질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문자질을 하고 오히려 반감이 드신다는 거예요. 응? 진짜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민주당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압니다. 어? 민주당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180석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그거는 국회 권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국회 권력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회가 180석을 갖고 있어도 잘못했 어떤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를 했다가 다음 정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0석에 있는 힘을 최대한 날카롭게 천천히 보이지 않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러라고 180석 줬나? 민주당 도대체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만 받으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들 정말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총장이 뭘 믿고 저렇게 까불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까분다고 보면 안 돼요. 검찰이라는 조직이 뭘 믿고 대통령에게 저렇게 대놓고 덤빌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민주정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쟤네들은 이명박근혜 정권에는 저렇게 덤빌 일도 없고, 왜? 이명박근혜는 검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부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검찰과 각을 세우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는요, 그만큼 깨끗하고 검찰 개혁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가 인사를 잘못했다? 인사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단 그동안에 이명박근혜 때는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본인의 이해 타산적인 그 기득권 집단에 있어서, 그러니까 민주정부이니까 본색을 드러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 정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왜 해드리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로 사는 거는 힘듭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로 사는 건 힘들어요. 근데 문재인을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 힘들어하면 안 돼요. 대통령만큼 힘들겠습니까? 안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만큼 힘들겠어요?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 당장 적폐들의 힘을 뺄 수 있고, 저렇게 하면 당장 힘을 뺄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더 큰 저항과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죠. 지금 대통령 말 한마디 신년 기자회견에서 좋은 말 다 빼고 말도 안 되는 입양 문제 갖고 까는 세상인데, 온 세상이 대통령보다 더 조중동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데, 대통령도 선을 지키면서 개혁의 고삐를 조여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니까 사방이 적이에요. 사방이. 그렇죠? 우리가 정치 권력만 잡고 있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다. 그렇죠? 응?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다. 쟤네들은 지키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끝까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저항하는 것이다. 응?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싸울 때 내가 어떤 권력을 잡고 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네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대통령이고 뭐고 들이받겠죠. 그렇죠? 지금 그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을 때 힘을 쓸 수 있는 거는요,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대통령이 불법적인 안기부를 이용하고 국정원을 이용하고 기무사를 이용했을 때, 그런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권력기관을 장악할 수 있고 재벌을 장악할 수 있고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민주적으로,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형성된 재벌 카르텔, 언론 카르텔, 검찰 카르텔, 그거 다 불법적인 집단들이었거든요. 그걸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민주주의 국가예요. 단, 그들에게 빈틈을 주지 않는 거. 그들에게 빈틈을 주지 않으면서 개혁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보세요. 국정원을 개혁하고 기무사를 먼저 개혁하고 검찰을 개혁하려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저는 적어도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6,000명은요, 그쵸?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답답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안 하나라고 저는 의심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대통령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처지에 대통령을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 단 한 번도 대통령 원망한 적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밖에서
대통령이 답답하다, 자기 사람도 못 지키던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조국 장관님이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하나요? 저는 깜짝 놀라요. 조국 장관님의 문재인 대통령 사랑은요, 눈물 날 정도예요. 자기 와이프가 감옥에 가 있어도요, 왜 나를 임명을 했는지 이런 원망 한마디 안 하세요. 대통령 걱정을 하세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아는 사람들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아는 사람들은요, 문재인을 원망하지 않아요. 대통령을 모르는 자들이 끊임없이 밖에서 문재인을 원망하고 문재인 주변을 탐관오리와 나쁜 세력들이 문재인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보셨죠? 각본 하나 없이 모든 질문에 척척척 정말 냉철할 정도의 얘기하시는 분이 나쁜 사람들에게 휘둘려 갖고 권력을 사유화시켜주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양정철이라는 충신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간신배들이 밖에서 양정철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요. 양정철이 비서실장을 했어요? 양정철이 청와대를 들어갔습니까? 단 한 번 4.15 총선은 민족의 운명이 걸렸던 총선이라고 늘 우리가 여러분들 입에 닳도록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으로 해서 4.15 총선은 민족의 운명이 걸린 선거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어요. 그런 선거 때 마지못해서 민주연구원장을 맡아갖고 민주당이 180석에 이르는 진짜 거대한 승리를 안겨주고 그 딴 사람들 같았으면 나 때문에 180석 얻어갖고 야 우쭐우쭐 되면서 청와대 기웃거리고 싶고 그럴 거예요. 또 민주연구원장 관두고 야인처럼 사라지는 양정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윤건영이에요, 윤건영.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의 말을요, 정말 귀담아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아랫사람들의 말을 정말 잘 들어요. 귀담아 듣고, 물론 판단은 대통령이 하십니다. 그런 윤건영 실장이 마음이 아파서 요즘 형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속내 이야기를 제대로 못해서 참 답답하다. 이건 무슨 말이야? 정말 형이 이 정부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난 너무너무 잘 아는데 밖에서 욕하는 것보다 안에서 형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참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 그런 형을 알기에 소주 한잔 마시고 있다. 형이 얼마나 외롭겠냐. 도대체 양정철이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비서관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뇌피설로 양정철을 까는데 진짜 양정철이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보라 그래요. 양정철같이 사심없이 대통령 주변에 부담을 줄까봐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까봐 공치사 하나 안하고 저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늘 충신은 역적몰이를 해서 간신들이 죽이려고 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지 모를 것 같아요? 응?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양정철을 욕하고 그러는데 정말 아는 사람들은요 양정철 비서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나도 답답한데 윤건영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의 복심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떻게 보면 속에 있는 얘기도 하는 윤건영 의원이 마음속 얘기를 못, 속 이야기를 제대로 못해서 답답합니다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양정철의 억울함을 얘기하겠어요. 양정철 비서가
진짜로 나쁜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요. 저렇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양정철 비서가 자기가 조금이나마 정치적인 욕심이 있다 그러면요. 저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진다던가 공격을 같이 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안 그래요? 대꾸 한마디 안 하잖아요. 대꾸 한마디 안 하잖아요. 진짜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조금이나마 정치적인 욕심이 있거나 정말 사심이 있다 그러면요. 억울한 거는 못 참으면 대꾸라도 하겠죠. 대꾸도 안 하잖아요. 왜 대꾸를 안할것 같아요?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누구보다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저도 나름 우리 대통령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양정철 비서는 정말 존경받을 사람이에요.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좋은 분이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마 아는 것들을 얘기 못할 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윤건영 의원님의 저 페북글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을 아끼는구나. 나 같은 이런 일개 마이너 유튜버가, 그렇죠? 정말 이런 마이너 유튜브가 공격을 당할 때 나도 조국 장관님과 추미애 장관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진짜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공격을 당해도 말을 아낄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진짜로. 그거를 경험해 보니까 나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때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조국 장관님과의 친분 같은 것을 과시를 할까요? 그러면 딴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안 그래요? 개총수가 조국 장관님과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거쫙 올려드려요? 대화 내용 같은 거막쫙 올려드려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저런 나쁜 놈들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과시하고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냐고요. 진짜 위한다 그러면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순간 말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더라고. 내가 추미애 장관님과 친하다고 추미애 장관님과 잘한다고 과시를 하고 야 헛소리 하지 마. 추미애 장관이 이랬어. 아는 게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개하고 과시하고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이 정부에. 나도 이런데, 저렇게 많은 것들을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속이 터지고, 김어준 총수의 절제력을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 김어준 총수의 절제력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어준영이 그런 걸 모를까요? 다 알죠. 아는데 말안 하잖아요. 누가 자기를 공격하는지 알죠. 누가 자기를 음해하는지 잘 알죠. 어? 다 알면서 단한 번도 공격 안 하잖아요. 왜? 그게 이 정부의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요즘 제가 한 일주일 쉬면서 보니까요, 느끼는 게 많았어요. 진짜 문재인 정부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남는구나. 결국 한 곳을 보는구나. 절제할 줄 알고 말을 아낄 줄 알아야 되는구나. 공격을 당하더라도 그걸 넘길 줄 알아야 되는구나. 때로는 침묵이 더 값진 메시지가 될 수 있겠구나. 제가 여러분들 일개 유튜브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오랜 세월을 같이 지내지만 제가 돈 때문에 방송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돈 때문에 방송한다 그랬으면 욕을 먹든 뭐하든 어그로를 끌어갖고 매일 방송하겠죠. 그렇죠? 매일 방송하겠죠. 근데 제가 때로는 싸울 때는 싸워주고 때로는 침묵할 때는 침묵해주고 그런 순간은 왜 그렇게 됐나 나도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제가 왜 그렇게 되나 했더니 진짜 이 정부를 사랑하니까 누구보다 이 정부를 지키고 싶고 이 정부를 위해서 지금은 희생당한 것 같지만 조국 장관님과 추미애 장관님은 문재인 정부의 희생자들이 아니에요. 개국 공신자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의 조국과 추미애를 희생자라고 얘기하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조국과 추미애는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그분들은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각오를 하고 조국도 법무부 장관을 수락을 한 거고 추미애 장관도 수락을 한 거예요. 자꾸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을 마치 희생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문재인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전부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성품이 누구를 희생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대통령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문재인 대통령은요, 나와 같이 싸우는 동지라고 생각하니까 조국이 저런 상황조차도 이겨내리라고 믿는 것이고 추미애도 이겨내리라고 믿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문재인 정부의 희생양이다라고 얘기하면요, 문재인 대통령을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헌신장처럼 이용하고 버려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벌써 조국 장관 입이나 추미애 장관 입에서 많은 성토들이 나왔을 거예요. 조국 장관님이 어디 페북이나 그런 글에 문재인 정부를 원망합니까?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해요? 단 한마디도 없죠. 왜 그래요? 대통령의 뜻을 아니까. 나보다 더 힘들어할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그만큼 대통령과 조국 장관,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신뢰가 깊으니까. 가장 어려울 때 법무부 장관을 맡아준 거예요. 그분들은 희생양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역사를 써나가시는 분들이에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갔을 뿐이에요. 그런 분들을 대통령이 헌신짝처럼 버렸다, 희생양이다, 그런 표현은 잘못한 거죠. 같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동지들인 거예요. 전투를 하다 보면 그런 동지들이 총에 맞고 아파할 때 지휘관은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부상을 당하면. 그런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 정부에 대해서 몰랐던 정보들도 많이 알게 되고 예상치 않았던 공격들을 당하죠.
처음엔 당황스러웠죠. 얼마 전까지 같이 촛불 들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을까? 원망도스럽고 걱정도 됐고 했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진짜 좋은 사람들은 끝까지 지켜야 될 게 있구나.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게 있구나.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들은 나에게 오늘 화 총알 정도는 맞아주면서 내가 지켜야 될 게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입을 닫게 되는데, 그죠? 나 같은 사람도 입을 닫게 되는데 더 많은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양정철은 어떻겠습니까? 응? 여러분들, 우리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요, 여러분들이 느린 것 같지만 가장 그 누구도 해방 이후에 싸워보지 못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소름 끼치는 얘기를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나중에 이재명이 되든 이낙연이 되든 또 다른 민주정부가 탄생하게 하려면요, 문재인 정부같이 보이지 않게 개혁을 이뤄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적폐들의 힘이 너무너무 세요. 엄청난 혁명 같은 개혁을 했다 그러면 그 지도자는 누가 됐든 간에 탄핵 또는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옆에서 보신 분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센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빈틈을 남겨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빈틈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이재명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를 하죠. 이재명 지사가 차기에 만약에 정권을 잡더라도요, 문재인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개혁의 드라이브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완전히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어느 정도 수평으로 만들어 놨을 때 이제는 이재명의 개혁이 먹히는 시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재명이 아니래도 이낙연이 됐던 그 누가 됐던 차기 민주정권의 대통령이 어떤 개혁을 시도하든 간에 그 개혁이 먹힐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재인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완전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지를 못해요. 한 방에 역전을 시키려다가 죽음을 당해요. 그걸 너무너무 잘하는 대통령인 거예요. 이렇게 기울었던 운동장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권력을 휘두르면 그 대통령은 반드시 불법을 저질러야 되고 그 불법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대통령을 탄핵을 하거나 끌어내리려고 하는, 경험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말 한마디로 탄핵을 붙였던 놈들이에요. 저는 우리 대통령 볼 때 눈물 나요, 늘. 늘 눈물 나고, 제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도 저를 지지해 주시는 우리 수만 명의 개국본 회원 여러분과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너무 고마워요. 문재인은 답답하신 분이 아니라요, 문재인은 느린 분이 아니라요, 적폐들의 센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 개혁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확 재벌을 해체한다, 누구나 들을 때 통쾌하죠. 여러분들, 재벌을 확 해체한다고 재벌이 해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경제 3법이 미진하지만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공정경제 3법이 미진하지만 통과라도 시켜놔야지 재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하나하나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검찰? 한 방에 검찰 수사권 박탈? 듣기에는 아주 통쾌하죠. 그렇게 쉬울 거면 왜 못했겠습니까? 왜 못했겠어요? 검찰이 갖고 있는 언론과 검찰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언론과 검찰의 엄청난 그 공격이 그 배후에는 또 삼성이 있고 하나씩 조여 들어가는 거죠. 1차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분리를 하고 6개의 중대 범죄만 검찰이 수사를 하게끔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경찰도 수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경찰도 아닌 검찰도 아닌 국가수사본부 수사청을 만들어서 이제는 6개의 검찰의 수사권도 수사청으로 이관시키려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저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돌이킬 수 없고 저항하지 못하게 하나하나 밟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리죠. 검찰개혁의 가장 브레인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20년 전부터 검찰개혁에 대해서 모든 걸 꿰뚫고 계셨어요. 검찰개혁의 가장 브레인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에게 빨리빨리 이거 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고, 이번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과 법무부가 잘 협조해서 검찰개혁을 이끌어 나아가라. 이 말뜻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의 말을 듣고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이 잘 협조해서 검찰개혁을 일어나라 라고 박범계가 얘기했다고 박범계가 검찰과 타협한댄다 라고 하면서 박범계를 공격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에게 검찰과 타협하라는 것은, 아니 검찰과 협조하라는 것은, 검찰도 이제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정의에 저항하지 못하게 잘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쵸? 검찰과 끊임없이 마찰을 싸울 만큼 싸웠다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총대 메고 검찰과 싸울 만큼 싸웠어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징계에도 올리고 싸울 만큼 싸웠으니까 이제는 검찰도 이제는 저항하지 못하게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면서, 왜? 일방적인 개혁은 저항만 일으키는 거죠. 제 말 여러분들 공감해요? 위에서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면 아무리 이게 옳은 거라 그래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걸 놓지 않으려 그래요. 오히려 개혁이 더 더뎌질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면서 최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게 정부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반드시 올해 안에는 이건 해내겠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검찰도 자기네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가 왔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점점점 검찰이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찍어 누른다. 오히려 검찰개혁이 더 더딜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꼼수를 쓰고.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분들 스타일이에요. 그런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에게, 그럼 박범계를 여기저기서 이제 또 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언제부터 대통령의 인사권을 그렇게 하나하나, 언제부터 대통령의 인사권을 그렇게 의심하느냐는 거죠. 양정철이 왜 욕먹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양정철 비서관이 욕먹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가 됐던, 그냥 다들 뇌피셜이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천한 게 양정철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천한 게 양정철이다. 그거 갖고 지금 저쪽에서 양정철을 욕하거든요. 내가 하나만 물읍시다.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누가 있었어요? 응? 조국 장관님도 윤석열 좋아했어요. 조국 장관님도요, 윤석열 총장 엄청나게 신뢰했었어요. 서울중앙지검에 올 때도 윤석열 총장, 서울중앙지검에 올 때 조국 장관님이 민정수석이었어요. 응? 민정수석으로 올 때 조국 장관님, 윤석열 환영했어요. 도대체 양정철이 윤석열을 설사 추천을 했다 그래도
그게 왜 그 당시에 욕먹을 일이었는데.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은요,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검찰총장이라는 권한을 잡는 순간 칼집을 거꾸로 잡은 사람이에요. 적폐들을 향해서 칼자를 휘둘러야 되는데 그가 갑자기 검찰총장이라는 임무를 딱 쥐는 순간 칼의 방향을 정부를 향한 거예요. 왜 정부를 향했냐? 문재인이 싫어서가 아닌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해요. 윤석열이 무슨 자기랑 문재인 대통령이 원수지간이라고 문재인에게 칼자루를 겨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때문에 윤석열은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잖아요. 검찰개혁은 윤석열과의 싸움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렇죠? 검찰개혁은 검찰과 싸워야 된다. 늘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죠. 응? 윤석열이 칼집을 거꾸로 잡은 거는 뭐다?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서가 아니라 검찰의 권한을 침범할 때는 그 어떤 정부도 검찰은 맞짱 뜨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라는 윤석열과 싸움이 아닌 검찰이라는 조직과의 민주적 통제, 그리고 제도와 법제, 법으로 이제는 문민 통제가 가능한 검찰이라는 조직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알면, 자,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상상하기도 싫지만 하나만 상상해 볼게요. 그렇죠? 하나만 상상 여기 아직 이해력이 좀, 윤석열을 실드? 저 죄송한데 정월수님 거기 세수 한번 하고 오세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채팅을 치지를 마세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채팅이라도 하지 말고, 뇌가 좀 딸리시면 그냥 채팅은 좀 자제를 해주세요. 응? 일명 모질이 같은 그런 채팅은 좀 딸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여러분들 소름 끼치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대통령이 권력을 갖고 있었을 때 1년차 때 검찰개혁을 이렇게 나서지 않았냐, 왜 1년차 때 언론개혁을 확 하지 않았냐. 아니죠. 여러분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1년차 때 마구잡이식으로 검찰을 몰아치고 마구잡이식으로 언론을 몰아쳤다 그러면요, 4.15 총선 못 이겼을걸요? 제가 볼 땐. 마구잡이식으로 검찰을 몰아붙이고 마구잡이식으로 언론개혁을 하려고 했으면 엄청난 더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123석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는 여소야대였어요. 올해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차 때 이제 국회의 입법 권력을 여러분들 갖고 있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2017년, 2018년, 2019년 3년간은요, 저 적폐들이 오히려 국회의 의석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차하다가 탄핵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이 만약에 집권 1년차부터 검찰과 전면전을 펼치고 언론과 전면전을 펼치고 아마 재벌과 언론 전면전을 펼치면 그 가운데 하나의 빈틈만 있었어도 엄청난 공격을 당했을 거예요. 이제 180석은 2020년이에요. 작년이에요. 그렇죠? 2017, 2018, 2019, 2020년 집권 4년차에 겨우 180석이라는 입법 권력의 힘을 얻으신 거예요. 그 전 3년간은 보이지 않게 엄청난 개혁을 차근차근 밟아간 것이고, 아마 2017년은 정권 잡자마자 검찰과 전면전, 언론과 전면전, 재벌과 전면전,
거기에 일본까지 공격을 하고 문재인 정부 아마 제가 볼 때는 2년도 못 버텼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기저기서 막 없는 것도 검찰이 만들어내고 없는 것도 언론이 싸잡아내고 이 재벌들은 오히려 성장률 망가뜨리려고 여기저기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나마 2020년 180석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대통령은 안심적으로 이제는 5년까지는 무사히 이제는 집권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126석 중에 얼마든지 여론이 나빠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 이탈할 세력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대통령의 개혁이 느렸던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의 개혁이 느렸던 게 아니라 123석 가지고도 엄청난 개혁을 이끌어냈고 엄청난 위기를 탈출하면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이제 180석의 위력은 이제 9개월 지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래서 지난 여러분들 공수처 설치도요. 124 플러스 1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180석 되니까 바로 수정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바로 수정해 갖고 이제는 공수처가 출범이 됐고 그 공수처가 출범이 되면서 이제는 검찰은 이제는 공소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소만 할 수 있게끔 기소검사와 공소검사 그렇죠? 한쪽 검사는 기소를 하는 검사 한쪽 검사는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 즉 잘못된 기소를 한 검사가 공소검사가 볼 때는 이건 잘못된 기소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공소를 포기하면 기소검사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저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흠집내기 위해서 검찰 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검찰 안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검사들 안에서 공소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예요. 공소와 기소. 지금 현재 검찰은 6개의 중대 수사에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6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반발하지 않죠, 아직. 그나마 엄청난 반발이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의 1차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시즌1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이제는 형사, 경찰들도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고 중대범죄에 한해서 이제는 6개만 검찰이 수사를 하죠. 그러면 2차 검찰개혁 시즌2 6개의 수사권도 나머지 아예 검찰에서 갖고 올라 그러면 수사청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수사청. 이거는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한국판 FBI라는 수사청을 만들려고 그러면 공백이 생기죠. 공백. 그렇죠? 검찰개혁 시즌2로 하려고 하면 공백이 생기잖아요. 왜? 현재까지는 6개의 수사를 검찰이 하니까. 그것마저도 견제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그 6개의 수사도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따로 놓겠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공백기간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1차 검찰개혁이 어떤 통과가 됐는데 이걸 시행도 안 하고 바로 2차 검찰개혁을 밀어붙일 수는 없잖아요. 1차 검찰개혁을 통해서 6개의 수사를 해봤고 장기적으로는 검찰은 완전한 공소청만 공소하는 검사와 수사하는 검사만 남겨놓고 지금 현재는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고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준다는 게 아니에요. 수사청을 만든다는 거예요.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어서 경찰도 아닌 검찰도 아닌 새로운 수사청 뭐 국가수사본부는 이미 올 1월 1일 날 현재 국가수사본부 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판 FBI에서 모든 수사를 하고 그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제는 6개, 6개의 검찰 중대 수사도 이제는 완전히 수사청으로 넘기는 과정인 거예요. 어? 과정. 그 과정에 6개의 수사도 검찰이 니네가 수사하고 니네가 기소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 공백기를 없애기 위해서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를 따로 분리시키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의 진행 과정인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과도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어?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마치 도깨비 방망이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뚝딱! 하면 박탈!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올해 안에 한대잖아요. 민주당이. 민주당이 철저한 검찰개혁 로드맵을 발표해서 올해 안에 나머지 6개의 수사권도 수사청으로 이관시키고 앞으로 검찰은 공소와 기소만 하는 검사, 공소청으로 만들겠다는 거. 이런 걸 알면서도, 그렇죠? 이런 걸 알면서도 민주당 뭐 하고 있냐? 그냥 정신 승리하는 거죠. 나오면 나쁜 놈들이죠. 여러분들 정말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의지가 강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응? 검찰개혁에 가장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검찰개혁에 의지가 강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늘 정치검찰들에게 죽음을 당한, 정치적 타살을 당한 노무현 대통령의 가슴에 있고, 문재인 대통령 수첩 안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면요,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부를 이해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이해도가 좀 있어야 돼요. 문재인 정부의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은요, 대통령을 이해하게 돼요. 현재 민주당의 사정을 이해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민주당이 안에서 게을러서, 180석을 줬더니 아무것도 안 한다. 아니죠. 180석을 줬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해야죠. 그쵸? 180석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느린 것 같지만 꾸준히 해나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그렇잖아요. 180석을 줬기 때문에 계속 검찰개혁 시즌1, 시즌2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왜 제가 제 방송에서는 이재명이건 이낙연이건 그 누구도 얘기하지 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제 방송에서 왜 이낙연이건 이재명이건 그 누구도 얘기하지 말라느냐? 지금은 문재인의 시대예요. 지금 대통령에게 집중할 때예요. 미래 권력을 자꾸 띄우는 순간 대통령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 권력을 띄우는 순간 민주당 지지층은 분열이 되는 것이고, 왜? 정치라는 건 팬덤 인기예요, 인기. 이낙연 좋아하는 사람,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 또 누구 좋아하는 사람,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나누게 되는 순간 내 방송에서 채팅하면서 친했던 사람도 나는 이재명 좋아하고 나는 이낙연 좋아하는 순간 그 순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응? 그 순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절대 민주당 대선 경선이 붙기 전까지는요, 절대 미래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4.15 총선 때도 같이 촛불 들었던 사람들이, 응? 4.15 총선 때도 그렇게 같이 촛불 들고 조국 수호를 외쳤던 사람들도 4.15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더불어 시민당 지지자가 갈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개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은 문재인의 시대예요. 문재인의 시대에 절대 미래 권력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그러면 대통령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사실 심층 분석을 하고 뭐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분들 많이 지쳐 계시죠? 응? 여러분들 많이 지칠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 제 방송에서 지금 채팅창을 보잖아요. 지금 올라가는 채팅창을 보면요, 되게 속상해요. 왜 속상을 하냐면 뭐 최팔이라고 하고 또 누구라고 얘기하고, 이런 현상 자체가 굉장히 민주진영이 지금 화력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저런 작자들이 없었으면 지금 제 방송의 채팅창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장단점이 올라와야 되는 거고, 장점들이 막 올라와야 되는 거고, 그런 대통령에게 질문했던 기레기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공격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서울시 후보, 국민의당 후보들을 공격을 해야 되는 거고,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진영 논리에 따라서, 그렇죠? 채팅창이 지금 그런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아침에 뉴스공장 채팅창을 보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과거 같으면 국민의힘을 향해서 민주주의 총단결해서 공격을 할 때 여론을 형성하고, 그렇죠? 여론을 형성하고 우리 민주주의 타겟을 잡고 그들을 끊임없이 공격했는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지금 안달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만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만큼은 여러분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서 쟤네들은 민주당을 공격하고 민주 진영을 공격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힘이 훨씬 세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제 방송 6,000명이 뉴스공장에 들어갔고 최팔이라 그러면서 도배를 하고 손고물이라 그러면서 도배를 하버리면요, 여러분들이 통쾌함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채팅창을 장악하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여러분들 통쾌함은 있겠죠. 그런데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전이에요, 내전.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는 거는 그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밖에서 양정철을 공격하고 김어준을 공격하는 사람이, 여러분도 정신을 차려보세요.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문재인을 지지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좀 냉정해지세요. 단 한 번도 문재인을 지지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네들의 검찰개혁에 마치 수호자인 양, 제가 볼 땐 기가 막히죠. 응? 문재인을 단 한 번도 지지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고 그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수호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문재인을 지지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아,
누가 진짜 이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고 누가 문재인 정부와 싸우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요. 그들은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아픈 부분을 건드려서 대통령의 아픈 부분을 건드려서 자꾸 민주 진영 안에서 아픈 부분을 건드려갖고 자극시켜갖고 자기네만큼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써먹는 게 바로 추미애 장관과 조국 장관이에요. 누구나 조국 추미애하면 아프잖아. 그 아픈 연결고리를 끊임없이 이용해서 마치 본인들이 검찰개혁에 종지부를 찍겠다. 그런 과대망상에 빠져서 끊임없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공격합니까? 점점점 여러분들 제가 하나 예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주당의 공격이 더 세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지날수록요, 민주당을 향하는 공격이 더 세질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조국도 지키지 못하고, 추미애도 지키지 못하고, 얘네들 레파토리예요. 조국도 지키지 못하고, 추미애도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희생자를 만들 것이냐?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해요. 그치? 걔네들의 레파토리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조국도 지키지 못했고, 추미애도 지키지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빨리 검찰 개혁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은요, 희생자들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와 개혁을 위한 정치적인 동지들인 거예요. 조국 장관이 아파하고 추미애 장관이 아파할 때, 누구보다도 가슴이 찢어지는 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들은 희생자가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동지들인 거예요. 동지가 당할 때그 아픔은 그 동지를 리더했던 그 사람이 가장 아픈 거예요. 그 아픈 부분을 자꾸 후벼 파갖고 민주당 무능하다. 대통령이 충신들을 버렸다. 다이렉트로 대통령을 욕을 못하니까 그 연결고리가 양정철이가 되는 거예요. 그쵸? 양정철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충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양정철이 어떤 사람, 아는 사람들은 양정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야, 저런 절제력이 있구나. 문재인 대통령 정권 잡자마자 삼철 얘기가 나올 때, 2호철 양정철, 그 어디 청와대 근처도 가지 않는구나. 그런 절제력을 누가 발휘합니까? 응? 훌륭하니까 당하는 거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람이 존재감이 없거나 정말로 대통령과 끈끈한 정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조중동이 왜 자꾸 양정철을 끄집어내고, 왜저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양정철을 공격할 것 같아요? 양정철이 진짜로 대통령과 끈끈하지 않으면요, 저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양정철이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면요, 공격하지 않아요. 양정철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이해찬 대표가 바보예요? 이낙연 대표가 바보예요? 양정철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는 것은 누구나보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는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양정철의 관계를 모르겠습니까? 이해찬 대표는 정치 11단이에요, 11단. 문재인 대통령과 양정철의 관계를 모르겠습니까? 왜 그분들이 이해찬 대표도 지난 총선에서 양정철 민주연관장에게 어떤 많은 권한을 왜 줬겠어요? 대통령의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연구원장에게 많은 절대 조중동은요 쓸모없는 사람들 공격 안 해요. 제가 하는 말이 정확할 겁니다. 조중동이 여러분들이 힘없고 쓸모없는 사람들 공격할 것 같아요?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왜 조중동 끝까지 김어준 TBS로 공격할 것 같아요? 힘이 있으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응? 힘 있는 자들만 공격해요. 응? 딴 거 없습니다. 민주당이 죽으면 민주 진영이 망하는 거고, 민주당이 죽으면 대통령 다음 정권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 우리 여러분들에게 할 말은 많지만 꼭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렇죠? 나 같은 사람도 답답함을 느끼는데 얼마나 많은 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정치적인 동지들이 말을 아끼고 공격을 당하면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참고로 조국 장관인가 추미애 장관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을 오히려 본인들이 걱정해요. 본인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양정철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시기하고 질투나는 거예요. 대통령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하니까 자기는 안 불러주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응?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